전장을 하고 있는데 예. 예, 김현민 선수도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. 그렇습니다. 스코어는 6대0 부산 KT가 앞서고 있습니다. 정혁은의 패스 스틸 성공했습니다. 부산 KT. 1대1 뭐 정식 패턴 뭐 해가지고는 상무가 좀 그 승리하기는 힘들어요. 데릭슨의 네. 석점포 연이어 터집니다. 연속 석점포입니다. 이런 모습이 좋거든요. 서로 경쟁하는 예, 모습이. 그렇죠. 네, 그래서 좀 뭐랄까 좀 경기력이 살아났다. 데릭슨 석점포 통합포 터집니다. 오늘 뭐 석점으로만 득점 할까 합니다. 피구가 좀 좋은 선수로 어떻게 나왔는데요. 그렇습니다. 데릭슨 오늘 경기에 두 번째 석점포로 완성했습니다. 다시 시도하나요? 데릭슨 또 한번 갑니다. 데릭슨 결정 세 번의 석점포 데릭슨. 저 KT하고 이 궁합이 맞을 것 같은데요. 했네요. 네, 두 점 드디어 수비를 했어요. 네. 상무의 공격 정성호 비어있습니다. 와이드 오픈 정성호 안 들어갔습니다. 네. 김현민 이번엔 파울이 걸리지 않았고요. 허훈입니다. 바운 패스 데릭슨 보냈어. 데릭슨 뛰는 걸 보니까 데릭슨 선수가 받았습니다. 김윤태 데릭슨 샷각 8초입니다. 돌아서면서 데릭슨 골밑에서 네. 어김없이 집어넣습니다. 사원면에서는 안 되니까요. 예. 네. 정말 이 그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. 김영환. 자 이럴 때 KT는 성공을 해야 되겠죠. 데릭슨 주는 척 돌아섭니다. 다시 한번 페이드어웨이 네. 들어갑니다. 데릭슨. 데릭슨 선수가 좋습니다. 예. 네. 데릭슨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큰 선수들이 앞에 있으니까 네, 불안하게 던지고요. 그렇죠. 데릭슨. 훅샷 네. 들어갑니다. 자, 제가 이제 그 KT의 외국인 선수 데릭슨 선수하고 이구노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다 현재 박대진 선수는 4개의 파울 클럽에 걸려 있습니다. 데릭슨 직접 올라갑니다. 네. 데릭슨 깔끔합니다. 칠 수 있는 선수예요. 네. 남은 시간 52초입니다. 허훈. 허훈 네. 와이드 오픈 데릭슨. 오우. 데릭슨 마컷 데릭슨입니다. 오늘 석점포 4개째입니다. 아 이게 지금 허훈 선수도 재미 붙이겠는데요. 네. 네. 허훈 선수도 오늘 어시스트 네, 8개요. 예 많이 기록하고